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5월 2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방금 금요 제주가 끝났고요.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총 12개 경주 중에서 5개 경주가 적중이 나왔는데, 그 중에 두 개는 한방 한방 완짝 막건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10경주는 또 아나짜리 달러박스 배당 넣고 복승식 26.7배, 쌍승식은 뒤집혔어요. 한 50배 가량 나왔는데, 자, 아무튼 복승식 26.7배, 11번 왕의 귀환을 놓고 달러박스로 조졌는데, 제일 작은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9번마 탐나신비하고 묻어 들어오면서, 중배당, 고배당도 좀 있었고, 6경주가 7번마 강자 등극에 2번마 서부강자, 7번, 2번, 한 방으로 갖다 셀을 조졌고요. 쌍복 5배, 3배 나왔고, 제주 4경주도 한 방이었죠. 7번 태백산, 10번 강한 능력, 쌍복시 6.6배, 3.3배, 이 정도로 꽂았고, 초반에 1, 2경주는 받치기로 들어왔습니다. 받치기로. 야, 요거 하나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거, 메인 승부 두 개가, 야, 그 제가 어제 그저 수요 후레쉬 라이브에서 7경주 배당마 두 마리를 소개를 시켜드렸죠. 4번 탐나고우라고, 7번 비바악센트하고. 야, 두 놈을 놓고 저울질을 하다가 4번 탐나고우를 놓고 때렸는데 7번 비바악센트하고 들어왔어요. 아, 이것도 복승식이 한 20몇 배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수요 프레쉬에서 추천을 드린 거, 수요 프레쉬 방송 보신 분들은 또 맞추신 분이 좀 많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금요 제주 그런대로 좀 무난하게 끝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승부처에서 적중이 좀 칼칼하게 나왔어야 이게 돈이 되는데, 승부처에서 좀 삑사리가 나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 경마인데요. 토요일 경마, 과천 8개, 부산 6개죠. 과천 8개, 부산 6개. 자, 과천 경마는 3678, 3678. 부산 경마는 1경주, 4경주, 5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 경마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 빨리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상 끝나고 또 일요일 경마를 또 조금 더 봐야 될게 있기 때문에 예상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일 토요 경마 과천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자, 국산 유권 1400 별정 A형 연령 오픈을 열리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때려먹는 경주입니다. 자, 외곽에 10번 마 레드파인이라는 마필이 늘어난 경주 거리가 좀 유리해 보인다.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겠다. 직전 경주 좀 늦취입 4차기였는데 하만식 기수로. 자, 이번에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늘어난 경주 거리가 유리해 보인다고 이게 대가리가 가고 있는데, 뭐 취입마라 그래서 무조건 경주 거리가 늘었다고 좋은 게 아니죠. 순간 탄력으로 쏘는 취입마에게는 단거리 취입마 성향을 보이는 마필이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실버울프 같은 마필은 1200m에 특화된
그런 취임마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 10번 말 레드파인. 갔다 가면 좀 늦게 올라올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요번 삼경주는 레드파인이 올라오기 전에 앞선에서 뭉개고 때릴 놈에다가 때리는 건데요. 자, 이거 10번 말 레드파인이 직전 경주에도 최저 배당으로 팔렸죠. 요거 그린폭주 앞에 가는 놈에 레드파인이 붙이는 그림으로 최저 배당 갔는데, 자, 우리는 요거 블루 해머를 대가리로 놓고 한방 찍어 먹었죠. 상승식은 못했지만, 자, 이어기수의 블루해머, 요 뒷경주에 나오는데. 자, 암튼 10번 말 레드파인을 대가리로 가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10번 말 레드파인하고 묻어 들어와도 별로 불만은 없지만, 자, 레드파인이 빠지면서 나오는 짱짱한 중배당짜리 한 방에다가 시원하게 한방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경주 10번 말 레드파인만 빠지면 한구라 할수 있는 통통한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3번 마 천존 직전 경주에 선입전개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자, 이 5번 마 베스트 스톰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죠. 뭐 이유라고 핑계를 대면 이 발주기 안에서 조금 요동을 부리면서 늦발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 7번 마 호크의 영광도 배당이 좀 나오는 마필인데, 뭐 착차는 지금 5착, 6착 나와 있는데 착차가 별로 없었고 전개가 좀 답답하게 꼬였던 그런 마필이고, 자, 항상 늦추입으로 좀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이지만 8번 마 정문 프린스라는 마필도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자,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만치 않은 그런 편성인데, 자, 인기 순위 1위, 인기도에 연연하지 않고, 물론 뭐 하만식 기수가 열심히 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자, 10번 마 레드파인의 늦추입 우려가 분명히 있는 그런 경주다. 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첫 경주 달러박스 승부 중배당 승부로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경주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인이죠, 6경주가. 혼합 자군의 1200 핸디캡. 자, 요거 6경주에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좀 때려내야 되겠습니다. 6경주. 자, 요거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인데, 자, 7번 마 장산골드입니다. 장산골드. 뭐 직전 직직전 그다음에 1월 29일 날 문세영이가 조금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긴 다음에 최근 두번 경주 모습, 한 번은 선행, 한 번은 추입. 자, 좋은 모습으로 2연승을 때렸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에는 최연권 마방에서 임기원 기수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임기원 기수가 타고 있는데, 뭐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뭐 안쪽에 있는 1번 마 퀵클리선, 2번 마 청춘비바, 6번 마 거센불패,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선행을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임기영 기수, 뭐 마필을 좀잘 알고 타는 그런 기수기 때문에 임기영 기수의 7번 마 장산골드는 믿고 때리는 대가리, 그냥 놓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요 7번 마 장산골드고요. 뭐 레이팅 50까지인데 레이팅 49꽉차 있죠. 뭐 승부 유지도 만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7번 마 장산골드는 대가리인데요. 요거 후차권 딱 5마리로 압축을 합니다. 5마리. 뭐 마필 두 수는 14마리가 출주를 했지만
필요 없는 마필들 뭐 얼레벌레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고요. 먼저 1번 마 퀵클리선입니다. 직전 경주 이거 다 와서 따였습니다. 다 와서 문왕문의 최강 블레이드. 1번 게이트로 이번에는 들어왔습니다. 하만식 기수 김동균 마방에 요거 직전에 상대가 셌죠. 구필승에 이어서 2차 직전 경주는 다 와서 따였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좀 불리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선행도 되고 뭐 따라가는 모양새도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 4번 마 파인로드입니다. 직전 경주 비록 착차가 6착, 그죠? 6착이죠? 6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인기 대가리 팔렸던 그런 마필이죠. 인기 대가리 팔렸던. 여기서 박현우 기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직전 경주는 뭐 컨디션이 좀썩 좋질 않았었는지, 대충 타다가 그냥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4번 마 파인로드가 있고요. 재건 바꿔 나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6번 마 거센 불패 기습 선행 때리고 한 바퀴 잡아 돌리기 버티기 시도할 그럴 마필이고요. 기승기수가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은 문세영이가 재건 받는데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고 자 외곽에 12번 마 문학문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직전에 최강 블레이드에 이어서, 자, 이거 1번 퀵클리선하고 또 붙었는데요. 자, 요번 경주는 2번만 문학문이 12번 게이트로 빠져나왔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최적 전개로 갔었는데, 역시나 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자, 13번만 유아 넘버 10. 이거 뭐 마필 이름을 왜 이렇게 졌나 모르겠어요. 뭐 이왕이면 유아 넘버 원으로 줘야지 유아 넘버 10 이게 넘버 10이라는 마필이요 그 외국 애들은 이거 왜지 손 이렇게 거꾸로 실어여 있죠 이거 유아 넘버 10 그러면 너 별로야 뭐 그런 표현으로 유아 넘버 10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정이 기수기 때문에 이게 좀덜 관심권에서 좀 멀어져 있는데 재검을 상당히 무난하고 괜찮은 걸음으로 받았습니다. 13번마 유아 넘버 10. 자 이렇게 해서 1번 퀵클리선, 4번 파인로드, 6번 거센불패, 12번 문학문, 13번 유아 넘버 10. 자 후차권 5마리로 여러분들께 압축을 해드립니다. 5마리. 예, 뭐, 이 마필 이외에 다른 마필이 들어오면 우리는 틀리는 거고. 자, 요 5마리인데요. 요 중에 일단 2마리는 자신 있게 날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메인 승부로 한번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뭐, 방어마권으로 들어오면 별로 영향가가 없겠지만, 자, 그래도 손해보는 마권은 아니기 때문에 방어로 들어오면 본전하는 거고요. 주력으로 갖다 꽂으면 상한가 한방 때려 먹는 자 그런 경주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오늘 6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예측권 20장 7번마 장산골드를 놓고 여러분들 빠따질 좋아하시는 분들 돈질 좋아하시는 분들 딱 찍어먹기 좋은 배당으로 아마 형성이 될 겁니다.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구라 때릴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후반부 6경주, 7경주, 8경주 자, 요세 개가 쪼르레기로 승부처고 그 중간에는 이제 부산 경마가 승부가 들어갈 겁니다. 부산 경마가. 아무튼 토요일 경마는요. 중간에는 우리가 부산 경마로 먹고 과천 경마는 3경주 승부로 하나 때리고 6, 7, 8
중후반부에서 때린다. 자, 요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7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7경주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달러박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7경주 5군 1700, 뭐 중하위권 마필들인데요. 제가 백끼리 준백끼리 이미 죽은 마권이다. 휴지통으로 그냥 들어가는 마권이다 그랬습니다. 결론은 빨갱이 마권들 대길 준대길은 이미 죽은 마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예고를 드리면서 7경주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에 승분전 맞는 두 마리가 아마도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아요. 7번 마 서브에이스, 1번 마 드림맥스. 자, 하나는 선행형 마필이고, 하나는 취입형 마필이고, 자, 하만시기가 선행 가고, 최범현이가 날라오고, 7번, 1번, 1번, 7번. 자, 얘네가 빨갱이 마권으로 가는데, 근소하나마, 아마 이 7번 마 서브에이스가 인기 대가리 갈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멀로기수가 계속 타다가 요번에 하만식 기수인데요. 그래 봤자 이것도 승군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 1kg 덜어냈고. 자, 1번 마 드림맥스 역시도 추입력은 좋지만 꾸역꾸역 꾸역꾸역 스타일의 추입형 마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추입 타이밍을 한 템포만 늦게 잡아도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인기 마필이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오늘 내일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제도 그렇고요. 주로가 좀 많이 가벼워 갖고 있을 건데, 자, 1번 마 드림맥스의 취입이 과연 만만하게 통하겠느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뭐이 정도 막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1번, 7번 대끼리 맞고는 별로 쳐다보질 않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 짐작을 가실 텐데요. 자, 요것도 11마리 단초란 출주기 때문에, 대끼리 맞고는 깰롬, 몇 마리 안 됩니다. 요거 1번 드림맥스. 자, 일단 요거 3번 마 선파이팅이란 마필이 눈에 띄죠. 직전 경주에 외곽을 돌면서도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인기 순위 7위. 거의 뭐 인기 바닥권이었죠. 배당을 내고 때리고 들어왔고요. 복승식 147배. 그죠? 147배. 999 마권이 터졌던 그런 경주였는데, 뭐 연투 안 되리라는 그런 경우 없고, 자, 4번 마 쏘아라바바입니다. 이 마필 역시도 추입형 마필입니다. 경주거리 1700이라서 그런가요? 추입형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쏘아라바바. 이거는 요때 최저배당 팔리고, 3착 승부를 한 마필이었습니다. 3착. 여기서 직전 경주는 승부 의지가 좀 후달달하게 나왔던 그런 경주죠. 지난주에 요거 여러분들 신부 기억나십니까? 신부가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또 터졌죠. 아무튼 그때 뛰었던 마필들이 한 중상위권 정도는 되는 그런 마필들과 같이 뛰었던 마필이 바로 4번 마 쏘아라바바. 자, 요거 있고, 자, 용건입니다. 용건이 6번 마 블랙참. 이 마필도 손치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계속 인기 대가리, 인기 2위, 인기 1위 나올 때마다 팔립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팔리는데, 4전 중에 입상은 딱한번 했습니다. 6번 마 블랙참. 자, 또한번 가능성 있는 편성을 만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외곽의 20번마 코리아펄입니다. 요것도 역시 추임마죠. 장철이가 인기 7위 팔리고 4착 들어왔는데 출발이 좀 주춤하고 좀 늦었습니다. 출발이 좀 늦는 바람에 걸음발이 분명히 남아있는 그런 걸음으로 4착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자, 요거는 발주가 관건이다. 발주가 관건이다.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예, 요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자, 요 마필들 안에서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도 있고, 원틀로 갖다 때려먹는 한방마권도 있고, 자, 조철이 지금 설명드린 마권들 안에서 조합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기 대가리. 자, 7번 마, 서브에이스. 다른 마필들이 다 추임마 일색이라서 7번 마, 서브에이스가 더더욱 팔릴 것 같은데, 자, 그런다 그래서 선행마가 무조건 유리한 그런 편성은 아닙니다. 다른 마필들이 하나 또툭 하고 튀어나가면, 추임마 중에서 발주 잘 나와서 튀어나가면, 7번 마, 서브에이스. 불리한 경주 전개가 나올 수도 있겠고, 여하튼, 이래저래, 대끼리 준대끼리 맞고는 꺾고 들어가는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자, 국산 5군의 1700, 달러박스 세 번째 승부입니다.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노려서 때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자, 과천 마지막 승부처 8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800 핸디캡. 자,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여기서 상한가 5사마리 한방 짓고 내일 1호 경마 맞겠습니다. 자, 레이팅 1에서 80까지입니다. 80까지. 자, 2등급.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1000만원. 돈 찾아가십시오. 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안 그래도 대가리가 팔릴 마필인데,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었습니다. 자, 최범현이 이거 1번 말 라운퍼스트인데요. 자, 레이팅 77, 턱 밑에까지 꽉 차있죠, 지금. 80까지인데. 선행이죠, 선행. 독보적인 선행입니다. 독땡 조지고 나가는 건데, 거기에 1번 게이트까지. 이 마필은 8월 23일. 자, 요거 뚝선배였죠, 뚝선배. 우리가 다이아로드의 라운퍼스트. 한 방으로 찍어 먹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경주는, 뭡니까? 그, 경기도지사인가요? 뭐, 아무튼, 그랬을 겁니다. 직전 두번 경주에서 다시 걸음이 이제 살아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한번 조지고 나갔고, 직전 경주에는 앞에 나가서 버텼고, 자, 요번에 1번 게이트, 최범현이가 한구라 건진 걸로 보이는데요. 뭐, 플러스 3kg 달기는 했는데, 뭐, 안말 4세짜리인데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뭐, 총 10전 동안, 5착 이외로 빠져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마필들은 효자 마필이죠, 효자 마필. 자, 1번 말 라운퍼스트. 선행을 방해할 마필들이 별로 안 보인다. 그래서 일단 강대가리가 지금 팔리고 있는데, 자, 1번 말 라운퍼스트를 때려 잡으러 갈 마필들이 곳곳에 지금 포진이 돼 있습니다. 먼저, 이 3번 마 블루키톤이죠. 3번 마 블루키톤.
직전 경제에 좀 한타 부족한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인기 대가리 팔렸습니다. 인기 대가리. 인기 1위 팔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거 1월 22일 경주. 자, 여기서 원더풀 이브라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다시 한번 취임 날라올 수 있겠고. 자, 4번마 서울의 별입니다. 이게 직전 경주에 또 폭탄 배당 내면서 들어왔죠. 서울의 별. 복승식 143.5배. 그죠? 서울의 별. 김동철 마방에서 다시 한번 임다빈 기수, 감량 기수를 태워놨고요. 이 88 빅토리가 요것도 상한 마필입니다. 요거.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할 게 없어 보이죠? 뒷심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꽝하고 배당이 하나 나오면 5번마 88 빅토리다. 88 빅토리. 자, 거기에 또 하나. 이 마필은 기습 선행도 가고 직전 경주 참고 가다 보니까 후미에서 또 올라오는 걸음도 나오더라고요. 이 8번마 거센 질주. 이신영 마방에 뭐 거센 돌풍, 거센 질주, 뭐 거센 시리즈, 뭐 특출나게 센 놈은 없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자기 밥벌이들은 다 해주고 있는 거센 시리즈입니다. 8번마 거센 질주. 거기에 9번마 마이티 슈도. 직전 경주에 3차기였는데 멀로기수. 이건 우리가 메인 승부로 한 구라 때려 먹었죠. 1번, 6번, 6번, 1번. 한 대여섯 배 나왔나요? 아, 5배. 5배 나왔죠? 이게 준대끼리 나왔나 그랬을 겁니다. 메인 한 방으로. 자, 그때 당시에 상대 마필들이 좀 셌습니다. 행보왕자의 흥행질주. 흥행질주는 지난주에 나와서도 또 대가리 쳤고. 자, 9번마 마이티수. 그 다음에 항상 그 걸음이긴 합니다만은 취방칼 날라갈 수 있는 11번마 서울탱크가 있고, 직전에 이거 다 와섰다 했습니다. 문세영이가 끝났다 싶었는데 임다빈이의 이거 서울의 별한테 그냥 뺨따대기 한 대 맞고 따여버렸습니다. 자, 요 정도 마필들인데요. 물론 1번마 라온 퍼스트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가도 아무 뭐 하자가 없는 그런 경주지만, 자, 1번마 라온 퍼스트도 이번 경주는 맘 놓고 대가리 놓고 때리기가 좀 찝찝하다. 뭐 아무리 1번 게이트고 선행 독땡 출하에 나가긴 합니다만은 늘어난 부담 중량에 상대 마필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부담만 늘은 게 아니고 경주거리도 또 18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 1번마 라운 포스트 대가리로 놓고 가는 그런 승부는 좀 위험해 보인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가 이거 쌍승시까지 선행가는 1번마 라온 포스트까지 제끼면서 쌍승식 머리로 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난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요거를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때려 먹어야 내일 일요경마 또 홀가분한 기분으로 출발을 할 건데요. 자, 8경주 오늘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경주 상한간방 시원하게 지져 먹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승부처가 초반 1, 4, 5 1경주부터 찍어먹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경주부터 1경주부터 눈에 딱 띄는 찍어먹기 한 방이 보이기 때문에 부산 1, 4, 5 부산 1, 4, 5 자, 이렇게 3개 승부처 예고를 드리고요.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자, 부산 1경주입니다. 대가리가 하나 서 있는 그런 경주죠. 8번마 BJ 미스. BJ 미스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에 뭐 비록 2차 입상의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야, 이 상대방 필이 워낙 잘 뛰었어요. 얼라이브 스타. 뭐 인코스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이고 차라리 배당이 조금이라도 좀더 나오게 생겼으니까요. 자, 유현메이가 타고 있는데 자,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인데요. 자, 특히나 눈에 띄는 선행마가 두 마리가 보이죠. 9번마 구텐크, 11번마 월드 리멤버. 자, 요거 두 마리가 그중에서도 또 빨라 보이고. 자, 물론 8번마 비제미스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굳이 선행 싸움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8번마 비제미스. 자,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예를 들면 9번 구탱크나 10번마 윈드 위너. 자, 요런 놈들을 보내놓고, 외곽 2반매, 3반매 물고 가면서 직선에서 덮치는 그런 그림입니다. 훈련 시 모습도 괜찮고요. 8번마 비제미스는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 어떤 놈에다 갔다, 때려조지는데 이게 1경주부터 승부처냐. 자, 1번마 치프 오피서, 3번마 골드 오브 하트, 5번마 마이 데스티니, 6번마 르 콩코드, 거기에 9번마 구탱크, 10번마 윈드 위너, 11번마 월드 리멤버, 14번마 포스트 윈드. 제가 지금 한 7, 8마리 불러드렸죠? 7, 8마리. 자, 그 중에 자, 능검씨 모습이 아주 발군의 모습이었던 9번마 굿탱크가 아마 대끼리가 팔릴 것 같아요. 박제희 기수. 박제희 기수가, 아무튼 장가 가더니 새 사람이 된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죠? 열심히 타고. 자, 이 박제희 기수가 기승을 한 9번마 굿탱크가 과연 주행심사 모습대로 선행을 편하게 갈고 나가서 버티겠느냐. 능검 받을 때는 3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전계상 2점을 안고 뛰었는데 자 이번에 안쪽에 있는 1번마 치프 오피서라든지 이게 6번마 르콘코드도 그런대로 순발력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8번 비제미스 있지. 바로 옆에 뒤에는 또 11번마 월드 리멤버가 있어요. 이게 선행을 못 가고도 물론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9번마 구탱크. 자, 이거 부러질 확률이 5대 5로 본다. 자, 그렇다면은 굳이 최저 배당 예정인 9번마 구탱크에다가 갖다 승부 보는 그런 거는 좀 배팅에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고 있는 한 마리, 분명히 끝걸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발주만 앵간하게 나오면, 1200m 경주거리, 9번마 굿 탱크, 9번마 굿 탱크, 요 놈보다는 조철이 노리는 찍어먹기 아나짜리 한 놈, 요 놈의 배당도 좋고, 자, 요 놈에다가 승부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승부 8번마 비제미스를 대가리를 놓고 찍어먹기 완창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번 찍어먹을 테니까 아마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부산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4경주와 5경주,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는데. 자, 먼저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 자, 오늘 부산 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부산 4경주가 여러분들 잘좀 보셔야 되겠는데. 자, 11번마 마하 타이탄. 직전에 우리가 쌍승식까지 노리고 들어갔는데, 야,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직선에서 덜미를 잡혔는데.
저는 그1600 정도까지는 쌍승식으로 여유있게 돌파를 할줄 알았는데, 역시나 뭐 부담 중량이 57kg까지 늘어서 그랬는지, 자, 57kg가 한계 부담 중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걸음이 좀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권승주 마방의 최시대, 다시 한번 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경주 이게 11번마 마하타이탄을 놓고 때리는 경주냐? 자, 마하타이탄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마하타이탄과 대끼리 모드로 들어갈 마필이 바로 이 스마트 모드입니다. 제가 대끼리 모드라 그랬죠. 스마트 모드가 대끼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마하타이탄. 자, 11번, 8번인데 11번, 8번. 자, 요놈 틈바구니를 깨고 들어갈 한 놈이 딱 보입니다. 직전 경주에 전개가 분명히 꼬였고, 경주 조건이 유리해진 그런 마필인데요. 줄어든 경주 거리도 좋아 보이고, 기승기수도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 게이트 운빨이라든지, 상당히 지금 노려볼 만한 메리트가 있게 생겼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11번 마하타이탄, 8번마 스마트 모드, 11번, 8번. 이거 몇 배나 나올까요? 11번, 8번. 뭐, 한 대여섯 배 이상 나오면 굳이 꺾어 갈 이유는 없죠. 뭐한 5배 이상 정도만 나와도 받치고는 가는데, 뭐 3.5배, 4배 뭐이 정도 나오면 그냥 기세상 꺾고 가겠습니다. 자, 11번 마하타이탄이 올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요 마하타이탄이 대가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만약에 11번 마하타이탄이 부러져 버리면, 자, 우리는 배당으로 또 환구라 할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한번 노려봄직하다. 그 후보군으로 보면은, 자, 이 안쪽에 있는 2번마 파이널 파티부터, 자, 이것도 승군전 맞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박제희 기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날라 들어왔었고, 자, 6번마 크로노스도 3착 승군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경쟁력 충분한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 8번마 스마트 모드 말씀드렸고요. 제 9번마 미스터 퓨전도 직전 경기에 우승권하고는 온누리 질주하고 차가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온누리 질주가 뭐 워낙 잘뛴 그런 경주고, 자, 외곽에 두 마리 선행마들, 13번 에코선, 14번 디바인 뮤직. 자, 이런 애들이 기습 선행을 또 때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4경주는요, 배당판 인기도에 연연하지 않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메인 승부. 제가 왜 노리는지 지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뭐 배당 없으니까 노리고 그런 건 승부가 아니죠. 질때 지고 먹을 때 먹더라도 일단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승부라고 주둥이만 터는 거하고 또 다르죠. 뭐가 조교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내돈 내고 내가 배팅을 하는 마번하고, 그냥 이것만 터는 마번하고는 제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승부 보는 마권입니다. 자,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두 번째 메인, 5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의 1800 핸디캡, 부산 5경주. 자, 오늘 부산 경과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아, 하여튼 모가지가 또,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뭐 마지막 승부처니까요. 자, 5경주 3군 1800.
자, 예측권 20장 또 한 방 들어가는 알짜배기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기 11마리 단출한 출주인데요. 물론 인기 마필로 팔릴 겁니다. 2번마 파워 원더풀, 3번마 영광의 축제. 자, 2번마 파워 원더풀이 선행출하이죠. 2번 게이트의 선행출하이. 7번마 미스터벨라가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2번 게이트 2점이 있고 서승훈이 탔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부담 중량이 이제 58kg까지 올라갔다는 거 하고요. 사이즈는 좀 떨어지지만 승군전 2착 승군했죠. 2착 3번마 영광의 축제입니다. 자, 요거는 요하니스 자가용인데요. 5.5kg, 무려 5.5kg 감량을 다룬 3번마 영광의 축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한 마리 승군마, 7번마 미스터벨러. 자, 직전 경기에 선행 편하게 갔는데 잡혔죠. 반면에 요번 경주 6kg, 마이너스 6kg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2번마 파워 원더풀하고는 반대죠. 파워 원더풀은 2.5kg가 더 늘어나가지고 58이고, 자, 7번 미스터벨로는 마이너스 6. 감량의 선행출하이고. 자, 또한 마리 9번마 로사입니다. 이마필은 흙을 안 맞고 외곽을 잡아 돌릴 때 걸음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그래도 명색이 19조 마필 아닙니까? 9번마 로사. 더블이고요. 야, 이 문제의 마필 10번마 판타스틱 맨이 나왔습니다. 판타스틱 맨. 이게 직전 경기에 우리 경마 팬돈 패죽였죠? 조철의 메인 승부. 야, 대가리 지진 납니다. 판타스틱 맨의 성산 파워. 짭짤한 배당으로 메인 승부 한방 때려놨더니 대가리가 부러집니다. 대가리가. 야, 페러비치 기수가 밀다가 포기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요. 제가 이번에 진겸이가 탔습니다. 직전에 부담 중량이 좀 무겁긴 했습니다만은 직전에 한번 철퍼덕 가는 바람에 6kg 감량 덜어내고 탑니다. 진겸이.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지금 5마리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2번 파워, 3번 영광, 7번 미스터벨러, 9번 로자, 10번 판타스틱 맨. 자, 요 5마리 접전인데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가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조철이 생각하는 대가리는 아마 그 2번마 파워 원더풀이 이거 대가리 갈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번마 파워 원더풀은 늘어난 부담 중량도 그렇고 7번마 미스터 벨라하고 비비는 그림도 그렇고 뭔가 좀 찌뿌둥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대가리 거 놓고 가는 마필은 2번마 파워 원더풀이 아닌 조철이 하나짜리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최대 승부처. 자, 한배 타고 내질르는 조철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오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내일 상한가로 한번 멋지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29일 토요 경마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자, 일단 내일 승부처로 들어가는 경주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3678 부산 1경주, 4경주, 5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부산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요 영상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눌러주시고, 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자,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5월 29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